なんですかこれ。あ、지금비슷했습니까조심한다고했는데안녕하십니까킹받는뉴스쇼의강정입니다오늘은코미디언김경욱님모셨습니다안녕하세요네반갑습니다김경욱입니다 네, 네안녕하세요네야이렇게뉴스에또초대를해주시고감개무량하네근데조금불안해보이시는데 제원래특징입니다항상뭐다나카뒤에서케어하고그냥지켜보기만하지이렇게막제가카메라앞에서쓰니까너무떨리고그래요네불안하고 불편하고아기침이멈추지않아요내가했던인터뷰어중에가장안쓰러운인터뷰 다나카씨가이렇게할때는그냥쉬면되는데아근데같이이렇게불안저도이게기획자로서불안해서같이해요뒤에서어떤마음이죠장기애기들유치원장기자랑보면은같이안무하잖아요들면서그래도다나카가앞에서막그스케줄하면서보면아아닙니다같이하니까네괜찮습니다많이좀적응하겠죠약간추임새가약간일본어같네요아그런얘기많이들어요제가운전하고뒤에서다나카랑대화많이하다보니까네저도따라가는게있는것같아요그렇죠일본톤으로네이렇게뻔뻔하시고 자알겠습니다그럼지금부터김씨에관한핵심의혹을보도드리겠습니다22년차코미디언김경욱씨는요한우물만파서살아남기쉽지않은요즘세상에서몸소존버정신을보여주면서많은개그맨후배들의귀감이되고있습니다그러나김씨가연차만찼을뿐개그계에서고해도너무푹고여진탓에개그감이하락할대로하락했고이제는마침내코미디언은퇴계획을하고있다들었습니다 어그래요정말충격적인소식이아닐수가없는데 뭐그렇게해야되나요그렇게맞출까요 잠깐만생각을한번도한적은없는데그은퇴를결심했다제가아맞습니다알겠습니다자과연김씨에게무슨일이있었던건지지금부터그증거를하나씩살펴보도록하죠첫번째증거입니다선배조세호씨의권유로개그계에발을들였다고들었습니다무릎까지꿇었다고네대학교1학년이던세호형이고3인저에게러브콜을보냈죠근데어머니는말이안되는거죠반대라니까직접세호형이저희집에와서어머니네제가진짜경욱이어떻게든개그맨을만들어볼테니까저한번믿고한번시험을좀같이볼수있게좀허락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서예근데세호형이저희어머니앞에서만무릎을꿇은게아니고그형은뭔가이성과의이런사적인자리에서도많이무릎을꿇어요그런데알려진바와달리김씨가개그에전혀소질이없으며사석에서가장재미없기로소문난개그맨이라고하는데이건또무슨얘기입니까아맞습니다저그러니까조용한개그맨들중에서더조용한게바로저 네아솔직히좀웃기는건자신이없습니다아그런것같아요예저는기획능력이좀기획이탁월하다네누군가를발굴해서키워내는능력은있지만제가직접이렇게막플레이하는거는좀약한것같기는해요좀웃기는건솔직히좀자신이없고너무진지해서25년차정도되면그때는이제좀낯안가리고무대에서잘할수있지않을까싶어요근데무려당시에 SBS 최연소공채합격네탈출까지오셨다고네19살에혹시공채시험당시했던개그좀생각나십니까생각나죠소개가있어요이쿠라데시오마카와데시다한국の皆さん素晴らしい뮤직스타트세호이랑저랑이렇게막가다가플랫폼안에들어가면플랫폼이렇게들면물속으로들어가는거예요풍덩들어가서 스미마세김씨의코미디는저희가어느계열이라고좀구분지을수있을까요그러니까다른분들이하면은더러워보일수있고좀약간비호감을받을수있는그런화장실유머도제가갖고있는모시고있는분들이하면하나도더럽지가않고정감있고그런장점은있는것같아요케어하신분들에대해서지금몰입하셨는데김씨의코미디계열여쭤봤습니다 본인이할얘기없으니까넘기는거아닙니까 아니요아니요 、네、 아토크가힘드십니까아토크가오랜만이라네카메라앞에서토크가 근데그건얘기할수있습니다제개그뭐다나카야제가케어하는분이고뭐나일론머스크네아세요네알죠네자이제시작이야오잘따라하시네요따라하는게아니에요그렇죠이거는제가이정도는이정도는해야어디가서토크가가능하더라고아오케이오케이나모든게다제가이게아니다고하게되면은너무그인터뷰어도너무힘들어하시고자이제시작이야 최고죠화성을가는여행타이러소타이러소가가장저희나일론머스크노래중에서인기제일많은노래아그래요예예예예한번만하시면될것같은데예하면될것같은데예예예예약간밀요즘밀고계신개그아작년에밀다가이제시장성이떨어져서 그냥내던지고우선은이거다나카그시장가치는누가판단하는겁니까오메일연락오는거네메일로연락오는그빈도수를보면아는데예이제아예연락이없습니다걱정따윈없소없어
과연 조세호 씨가 김 씨의 어떤 개그 능력을 보고 그를 선택한 건지 저희가 직접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NNC 헤이뉴스 한번 가보죠. 예. 해. 헤어지자. 시작 좋아요. 이. 이제는. 뉴.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스. 미안해. 요건 호구. 다나카. 우리 사랑하는 다나카. 갈까요? 네. 다. 다 잃었소. 나. 나 자신을. 가. 가. 정말. 슬프다. 진짜 슬프다. 앞서 왜 재미없는 개그맨이다. 개그 빼고 네. 다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났는지 살짝 알 것 같긴 한데. 네. 아, 네. 아픈 것도 많아 보이는 네, 아프고 막 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면 제가 정말 웃음을 잘 참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봐요. 조그맣게.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아 뭐야 이거 찌뜨기잖아요. 웃기면 됐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이거 하나만 진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성대모사 제가 1등이에요. 누구도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나카 성대모사. 진짜 네. 진짜 부럽네요. 헤이뉴스 구독 앤 좋아요. 두 번째 증거 보도록 하죠. 김 씨가 개그맨으로서 본인의 능력치를 일찍 깨달은 바 결국 노선을 틀어서 현재 신인 발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서 제2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소속 아티스트가 누구누구가 있는 거죠? 아, 우선 김홍남 씨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다나카, 그리고 김건욱, 그리고 열반 오빠라고. 야, 교회 오빠 아니고 예, 절 오빠. 아 그래서 열반 오빠예요? 예, 열반 오빠. 우리 아티스트들이 재계약 시점은 다 언젠지? 재계약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요? 제가 마음먹기 나름이라서. 예, 계약 체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특히 가장 핫한 분 다나카 유키오 씨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친구가 네. 그 가부키초에서 이렇게 명함을 뿌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촌스러워서 아, 이 친구는 뭔가 자기의 세계관이 있구나. 제가 가서 명함을 받고 DM을 제가 받아가지고 명함을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국제전화니까 제가 한국 와서 한국 돌아와서 아 그러셨군요. 예. 아니요 그렇고 리액션 한 겁니다. 아 예. 네. 약간 꼴보기 싫은데 표정이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요. 아니 사람 불러놓고 그런 꼴보기 싫은 리액션을 계약 조건이 어머 약간 비율이 계약 조건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래도 제공을 하겠다. 노예계약 아닙니까? 왜요? 함께 아니 근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아 근데 어차피 그 진행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새끼를 제공해도 나중에 다 수익에서 빼갈 거기 때문에 요즘 시키시들 하잖아요. 네. 죄송한데 진행비라는 그 내역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그 세포기 유지비. 다나카는 그 다나카의 그 특징은 약간 안쓰러운 모성 본능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서 근데 제가 뭐 깔끔해야 되니까 유지비 다 진행비잖아요. 우리 아티스트는 떡진머리하고 다니는데 나는 네. 깔끔해야 되니까 네. 내 옷은 사입고 네.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네, 그리고 계속 한 번 더 다나카 굉장히 요즘은 또 내심 정말 많이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고 사실 다나카 영입할 때도 다나카를 제가 지켜나갈 때도 많은 선배들과 많은 지인들이 말렸습니다. 다나카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글 쓰는 영어도 일본어다 보니까 다들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잘 될 거라는. 네, 정말 다나카는 저 같은 기획자가 있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죠. 다른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지금 한창 막 놀고 놀러 댕기고 막 명품 사고 하겠지만 저는 옆에서 계속 좀 챙깁니다. 주의를 주고. 그렇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하고 옷도 똑같이 입히고 머리도 떡지게 계속 만들고 이게 다 어쨌든 그분의 초심을 잃지 않게 맞습니다. 하기 위한 노력이었네요. 맞습니다. 참된 기획사 사장님이시네요.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20여 년간 코미디언으로서의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김 씨. 그러나 네. 결국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성공을 맞이하셨는데 네. 사실 다나카 씨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인기 없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이 모습 볼 때 뒤에서 조금 현타가 오진 않으세요? 아 욕심도 나고 사실 저도 그 앞선에서 이렇게 관심도 받고 하고 싶은 네. 사람인데 다나카가 이렇게 모습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통장은 제 통장. 김경욱 씨가 제가 기억한 예전에 그 나몰라 패밀리 때 그 눈빛과 네. 지금 제가 실제로 보고 했던 그 눈빛이 굉장히 많이 서늘이셨어요. 그때는 다급했어요. 빨리 잘 되고 싶고, 네 그리고 뭐 그때 그 인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너무 달콤했거든요. 꿀맛이 너무 달았어요. 너무 달아서 만약 팔면 뭐 사실 먹고 싶어요. 네 그랬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지금 다나카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다급해 보이시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2의 다나카 씨 같은 그런 분을 발굴할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연습생이라든지 다나카 자체가 약간 마이너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들이 꺼내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김건욱을 바라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음 타자 이제 김건욱 씨다. 정확하게는 미래 식량이죠. 맛있게 먹어야죠. 저도 이제 또 이 친구를. 아 너무 아티스트를 돈으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티스트 뭐 예술가는 배고파도 돼 이건 아닙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형님. 예. 너무 아티스트를 사람 대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렇게 너무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제가 저를 그렇게 하는 거 왜 보라 하시죠? 이 정도면 이제 본업을 사업가로 이제 아예 바꾸시는 거죠? 은퇴하시고. 저는 뭐 이제 기획자로 개그계 JYP로. 본업 관리 잘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다 바로 현업에 뛰어들 수 있는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다나카가 아프면 본인이 뛰어드시고. 뭐 그렇죠. 다나카가 아프면은 뭐 저도 성대모사 가능하니까 그때는 뭐 해야죠. 아닙니다. 저 어쨌든 존버의 아이콘에서 희망의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이걸 보고 있을 대한민국 모든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나. 예. 잘하고 있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틀렸나 내가 틀렸나. 알고리즘 우리 버려진 채널 같다. 구글의 버림을 받아. 계략이다. 할 때쯤 다나카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느꼈고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널을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뉴스다 보니까 단독 있어야 마무리 가능하거든요. 네. 단독거리 있습니까? 이건 들으시면 바로 웃음 터지실 거고 얼마 전에 나왔던 꽈추 형 얼마 전에 나왔던 꽈추가 아니고 꽈추 형이에요.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해져요. 꽈추 형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꼬츠미남 꼬츠와 꽈츠의 만남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저희 컨텐츠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단독으로 가야 되니까 다나카가 한국의 유명한 플로리스트 꽃 하는 분인 줄 알고 우리 꽈츠 형이? 꽈츠 형 왔는데 나는 꽃츠 얘기하는데 꽈츠를 얘기합니까? 하면서 서로에서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그 티키타카 기대하십시오. 근데 나갈 때쯤에 나갔을 수도 나갔을 때는 이미 나갔을 것 같습니다. 김경욱 씨 계획이요? 개인적인 계획이 따로 없긴 한데 뭐 사생활? 바로 잡고 싶은 소문? 소문 TMI. 소문 있어. 조세호 씨가 저희 채널에 나와서 작년에 김경욱 저와 고등학교 때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다가 제가 조세호 씨의 케빈 클라인 팬티를 훔쳐갔다. 저 봤어요 그거. 왜 훔치냐고 케빈 클라인을. 지어낸 얘기거든요. 저도 근데 이걸 제가 편집받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편집을 안 했는데 사람들도 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연극이나 꽁트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딜 가면 아 왜 팬티를 훔쳤어. 그리고 댓글로도 팬티 도둑. 이거는 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팬티 도둑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타 채널에서 조세호 씨가 김경욱 씨가 자신의 케빈 클라인 팬츠를 훔쳐서 입었다라고 했는데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두 분의 원만한 합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도 요즘 다나카가 인기가 많으니까 다나카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이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